드디어 딸 자동차에 달 스피커가 도착했어요. 앰프랑 자 요렇게 생겼는데 자 요렇게 생겼어요. 요거 달 건데 여기다가 스피커 달고 선 안으로 숨겨서 하고 제가 예전에 쓰던 플레이어 여기다 달 거예요. 그래서 음악 들으면서 탈 수 있게. 자, 저희 안에 뭐가 들었나 보면은 이렇게 돼 있는데 뭐 쓸데없는 매뉴얼인데 항상 보면 뭐 별거 없어요. 자, 요거 리모컨이랑 볼륨이랑 조절되는 리모컨이랑 잭 들어있네요. 여기 잭 3.5 잭인가? 이름은 다 모르겠네요. 여기 리모컨, 파워라인, 스피커 두 개, 이거 뭐 브라켓이네요. 자, 그리고 이거 앰프 컨트롤 나사랑 직타임 이렇게 들어있네요. 여기 어떻게 되나. 아 이렇게 되있네요. 자 이런 식으로 생긴 그 비행기 엔진처럼 생겼네요. 자 여기에 잭 이런 식으로 달려있고 자 이거 인스톨 이따가 할 거예요. 딸도 음악을 좋아하더라고요. 신나는 음악 틀면서 차 탈 수 있게 개조해야죠. 중간에 왜 그런지 꺼져버렸는데요. 자 이거 리모컨 여기다 연결해주고 스피커 뭐 특별히 왼쪽 오른쪽이 없네요. 그냥 아무거나 연결해버려. 자 이거 오른쪽 여기다가 꽂고 이건 파워가 10에서 16볼트까지 가능하네요. 유니버셜로 나온 거래갖고 뭐 제트스키나 제트스키 방수 되나? 뭐 스쿠터 뭐 이런 거 할 수 있는 건데 방수 된다고 특별히 써있진 않는데 모르겠네요. 자 파워 자 아이고 드라이버가 없네. 미스 음식을 테스트하는 거라서 대충 물릴 거예요. 자 이제 전원 들어왔고 들어온지 한번 확인해 봐야죠. 리모컨 파워 블루투스 연결됐죠. 아이고야 음악이 없을 텐데 잠깐 음악이 있는지 그냥 음악을 들어봐야겠어요. 음악도 없고 아무것도 없네요. 와이프 핸드폰 말 그대로 전화기예요. 전화기 딴 걸 쓰질 않니. 음악을 들을 수가 없으니 잘 나오네요. 근데 좀 이따가 저 옆에 있는 딸 차에 설치할 거예요. 됐다. 자, 이그니션 스위치까지 넣어야 되네요. 자, 이거랑 연결, 핸드폰이랑 연결이 됐네. 자, 이렇게 되는. 이것도 빼고 할지 아직 결정을 못해서 이거 빼고 하든지 아니면 옆에다 둘 중에 하나예요. 아니, 나 어떻게 되는지 기억이 안 나서 하도 오래돼서 너무 그닥 별거 없어서 빼버리고 이걸 달아야겠네요. 또 그냥 대충 어차피 내 거니까 가짜 끼워버리고 진짜를 닫네요. 전 스피커 하나 잘 껴야 돼. 이렇게 네 개
자, 이렇게 하고. 근데 물 깨끗이 하죠. 근데 요거 할리에다 예전에 4A 갖고 있을 때도 오디오 단종이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쓸만할 것 같아. 소리도 예전에 제가 달았던 것보단 크고 가격은 한 그렇게 비싸진 않았어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선을 따야죠. 옆에 이렇게 두 개 꽤 튼튼하네요. 우리 딸이 어렸을 때 낙서에 난 거 안 지워져요. 요거는 플래시라이트 밤에 탈 때 붙이는 거고, 자 요거 원래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던 오디오 요거 떼어버리고 플레이어 달 거예요. 자, 요렇게 스피커는 연결했고 이제 앰프는 공간이 없을 것 같아서 요 아래다가 달든지 아니면 요 의자 밑에 숨겨야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숨겨야 될 것 같아요. 밑에 공간이 있는지 한번 볼까요? 공간이 충분히 나오네요. 자, 이런 식으로 생겼네요. 모터 두 개 여기다가 달면 될 것 같아요. 앞에다 달아도 될 것 같고 뒤에 달아도 될 것 같고 어디다 달까요? 앞에 뒤에 그래도 운 좋게 딱 맞아요. 딱 맞는데 뒤에 잭이 걸려요. 요 공간을 좀 더 잘라야 돼요. 자, 그 공간을 좀 여유 있게 잘라야 돼서 우선은 톱으로 공간이 작아서 펜톱 드러맨이 있는데 작은 공간에 하기 좋은데 집에서 맨날 안 갖고 왔네요. 자, 이렇게 구멍을 만들었어요. 자, 이제 이게 그대로 쏙 들어갈 거예요. 짠. 근데 하나 단점이 생겼네. 앵글을 올려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럼 또 브라켓을 짜야 되는 건데 그냥 대충 만들죠. 자, 그냥 이렇게 하면은 보이긴 보이는데 그냥 말 그대로 쇼네요. 자, 이제 대충 만들었는데 요거 이제 정리만 다 선 같은 거 정리만 하면 되는데, 자 우선 파워는 여기. 그러면 라이트 켜지죠. 라이트 켜진 상태에서 여기 오디오 켜지고, 그러고 아 플레이어 켜지고 오디오 블루투스 오디오 연결했어요. 자, 여기서 Tooth is connected. 자, FM radio. 라디오로. 라디오 채널. Baby, you're the one that makes it. 채널 변경되죠. 이거는 라인 인. Auxiliary input. Bluetooth. 이건 블루투스. 이렇게 설치됐어요. Tooth is connected. 이제 선 정리만 하면 되죠. 자, 이렇게 대충 이런 식으로. 근데 여기 좀 마음에 안 들어요. 아직 설치되기만 한 건데 이렇게 올리고 싶어요. 그래야 좀 잘 보이니까. 밑에도 대충 브라켓 만들어서 뭐 달아봐야죠. 자, 이제 다 됐죠.
의자도 다 달고 밑에 선 정리만 대충 해놓은 건데 라인이 필요한 게 하나 없어요. 그 플레이어랑 앰프랑 연결해야 되는 건데 이거는 따로 주문해서 올 때까지 기다리고 그전에는 그냥 블루투스로만 써야 되고 자 요렇게 전원 키면은 오디오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거 앰프 전원 켜주고 블루투스 Bluetooth is connected. 자, 이렇게 요거는 아직 되긴 되는데 아무것도 연결이 안 돼 있어요. 브라켓이랑 그거는 나중에 따로 설치할 거고 자 이런 식으로 저 라이트 언더 라이트 자 이렇게 안에 뭐 대충 정리해 놓은 거죠. 배터리랑 자 이제 한동안 딸이 즐겁게 타겠네요. 음악 들으면서 자 하여튼 뭐 요거 대충 다이 하는 거 보여드렸고 또 조만간에 다른 걸로 자동차 튜닝할 게 있는데 뒤에다가 테이블 만드는 거 요거 완성하면은 지금 작업 중이고 완성하면은 그때 보여드릴게요. 업로드 할게요. 자 그럼 좋은 하루 되시고요. 안녕히 계세요.